저 현모형이란 이름으로 살 때는 뭐 불안한 게 없었어요. 뭐 군이란 직업 자체만 보더라도 누군가 저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엄마가 되니까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난 아동 2명을 접착용 테이프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에서 그런 걸 보면 사실 너무 좀 끔찍하고 또 혹여나 내가 일하면서 놓친 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여유가 없으면 제 몸이 힘들면 사실 아이들한테 빵긋빵긋한 천사 엄마가 됐다가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하거든요. 보육교사의 그 처우 개선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 때 여유를 갖고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되면 이런 것들은 각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정치를 하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니는 초등학교는 사실 학부모의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개선해야 될 것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또 그걸 보고 꼼꼼히 작성해서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잘 되는 학교도 있는가 반면에 또 내 아이가 내 불편함을 얘기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좀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만한 또 그런 기간도 있겠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좀 학교도 조금 좀 학부모들한테 좀 문턱을 낮추고 좀 열려져야 되고 또 학부모도 너무 우리 아이만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쓴소리를 해서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노력을 해야 앞으로 계속 발전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인 제가 아이들을 바른 인성으로 잘 키워내면 뭐 보육기관이든 학교든 이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또 교육 행정자들은 현실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한 세상,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엄마가 행복하다는 거겠죠. 엄마가 행복하려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